안녕하세요. 꿀단지 PD입니다. 30만 원대부터 10만 원대까지 저렴하면서도 쓸만한 태블릿 종류가 많아져서 가방에 태블릿 하나 넣어 다니는 분들이 꽤나 늘어났습니다. 특히 20, 30만 원대에 구매할 수 있는 레노버 리전 Y700은 가격 대비 성능이 좋은 편이라 해외 직구라는 불편함이 있지만 국내에서 꽤나 많은 소비자들이 선택을 했습니다. 저도 Y700이 가격 대비 좋은 태블릿이라고 리뷰를 올리기도 했었는데 Y700보다 성능이 조금 더 좋지 않더라도 더 저렴한 8인치대 태블릿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8.4인치 태블릿 올드큐브 아이플레이공 미니가 시장에 나왔고 배송비를 포함해서 10만 8천원을 주고 샀습니다. 휴대성이 좋은 8인치 태블릿답게 LTE 유심을 사용할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제품으로 어느 정도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누구에게 필요한지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아이플레이어 미니의 생긴 모습은 세로형 기준 왼쪽 상단에 카메라가 있고 위아래 절연티가 디자인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아래쪽 가운데 올드큐브 로고를 넣었습니다. 외형적으로 조금 독특한 부분이라면 USB 15대 위치가 태블릿 위쪽 측면에 있고 위쪽에 들어가다 보니까 전면 카메라와 설계 공간을 분리하기 위해서 가운데가 아닌 오른쪽으로 살짝 치우쳐 있습니다. 충전을 위해 케이블을 꽂아두고 사용할 때 거슬려서 불편하다고 느끼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뒤집어서 거치 사용하면 케이블은 덜 거슬리긴 할 텐데 측면 버튼의 위치가 왼쪽 아래로 가면서 볼륨 조절 버튼이 뒤집히니까 역시나 불편합니다. 확실히 10만 원 내외로 구매할 수 있는 저렴한 제품이라서 그런지 섬세함이 다소 떨어집니다. 아이플레이 0mm처럼 8인치 태블릿은 휴대성을 위해서 10인치대 이상의 태블릿보다는 화면 크기가 작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가치관을 가진 분들을 위한 제품군이니까 좋은 휴대성은 당연하면서도 확실한 장점입니다. 세로 202.7mm, 가로 126mm로 성인 남자치고는 손이 작은 편인 제가 한 손으로 잡는 게 불편하지 않고 두께도 7.5mm로 무난합니다. 그리고 무게가 저울에 올려보면 292g으로 8인치대 제품군에서도 가벼운 편에 속해서 누구나 부담없이 사용할 수 있는 무게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8.4인치 LCD 디스플레이는 16:12 화면비에 1920x1200의 상도를 지원하고 품질이 가격대를 고려하면 그럭저럭인데 절대적으로 좋지는 않습니다. 장비를 이용해 측정해보면 색 재현율이 sRGB 75%, P3 57%로 상당히 낮은 편이고 영상을 틀어놓고 보고 있으면 그럭저럭 사용할 수 있겠다라고 판단되지만 재생하는 영상 종류에 따라서 화질이 떨어지는 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아이플레이 공미니가 D&M 와이드바인 보안레벨 에런 인증을 받아서 디즈니 플러스, 프라임 비디오 등 대부분의 OTT에서 화질 저하 문제를 겪지는 않습니다. 다만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이 이용하는 넷플릭스의 자체 인증을 받지 못해서 넷플릭스를 SD 화질로 봐야 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화질이 조금 떨어지지만 16:12 화면비는 영상 머신으로나 이북 머신으로 사용하기에 좋고 웹툰을 많이 보는 분들도 만족스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베젤이 조금 두꺼운 편이긴 하지만 가격대를 생각하면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고 태블릿 사용 시 몰입을 방해하지는 않습니다. 이어서 화면 밝기는 100% 설정해서 337.8리트로 실내에서 사용 시 불편하지 않을 정도는 되고 야외에서도 사용하지 못할 정도는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조금 어둡습니다. 10만 원대 태블릿이라고 하더라도 영상을 보고 이북을 보는 등 부하가 걸리지 않는 작업을 할 때는 버퍼링 없이 무난하게 사용할 수 있는 성능은 갖춰야 합니다. 우리에게 다소 생소한 유니 SoC의 T606AP를 탑재한 아이플레이어 0 미니는 긱벤치 6와 3D마크 와일드라이브 익스트림 점수를 보면 벤치마크 점수를 잘 몰라도 낮은 편이라는 것이 짐작이 됩니다. 그래도 실사용간에 불편함을 줄 정도의 끊김이나 버퍼링은 없고 영상 머신, 이북 머신, 웹툰 머신 등 무엇을 보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혹시나 게임을 즐기거나 영상 편집을 하는 등 어느 정도 부하가 걸리는 작업을 해야 한다면 아이플레이어 0 미니는 고르 대상이 아닙니다. 돈을 더 주더라도 레노버 리전 Y700 이상으로 가야 합니다. 휴대성이 좋은 8인치 태블릿 찾는 분들 중에 Y700과 아이플레이어 0 미니의 성능이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질문을 던지는 분들이 있는데 Y700이 스포츠카라면 아이플레이어 0 미니는 경차입니다. 8인치대 태블릿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조금 더 비싼 20, 30만원대 Y700을 계속 언급하게 되는데 Y700이 궁금한 분들은 이 영상 마지막에 바로가기를 넣어뒀으니까 자연스럽게 넘어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메모리는 4기가 램에 UFS 2.64기가 저장 장치로 절대적인 기준에서 보면 조금 부족한 편인데 10만 원 내외의 가격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이 정도면 괜찮아 라고 할수 있습니다. 저장 공간이 부족한 분들은 512기가까지 지원하는 외장 메모리 카드를 활용해야 합니다. 아이플레이어 0 미니가 8인치 태블릿에서는 보기 힘든 10만 원 내외 제품이라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인데 또 하나 눈여겨볼 부분으로 LTE 유심을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스마트폰에 사용하고 있던 일반 유심을 바로 꽂아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고 별도로 데이터 유심에 가입을 해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휴대하기 좋은 크기와 무게를 가진 태블릿이니까 언제 어디서나 편안하게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는 유심 장착이 가능하다는 점이
어떻게 보면 이 태블릿이 가진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그리고 내비게이션 사용을 위해 LTE 태블릿을 찾기도 하는데 GPS와 가속도 센서를 지원해서 내비게이션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방향 센서가 없다 보니까 회전이 심하거나 길이 많이 꼬여 있는 곳에서 내비게이션이 방향을 잃어버려서 길 안내가 뒤죽박죽되었다가 직선 구간으로 들어서면 제대로 돌아오는 일이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내비게이션을 메인 목적으로 이 태블릿을 사는 것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더해서 10.4인치 태블릿인 아이플레이 50과 아이플레이 50 프로에서 GPS를 제대로 잡지 못하거나 반응 속도가 느려서 주행 속도 표시가 크게 변하는 널뛰기 현상을 경험했다는 사용자 후기가 있는데, 저는 아이플레이 50 미니를 내비게이션을 사용하면서 해당 문제를 겪지는 않았습니다. 저렴한 태블릿은 영상 머신을 목적으로 하는 분들이 많으니까 스피커의 품질도 중요한데, 아이플레이 50 미니의 스피커는 10만 원 내외라는 가격을 감안하더라도 만족스럽지 못합니다. 음악을 들어보면 소리가 다 속어치러서 선명하지 않고 답답한 느낌이 있습니다. 그나마 유튜브나 영화를 볼때 사람의 목소리는 그럭저럭 들을만해요. 그리고 유선 이어폰이나 유선 헤드폰을 사용하는 분들은 3.5mm 오디오 포트가 있다는 것이 반가울 겁니다. 오디오 에이어 배터리는 4000mAh 용량으로 크지 않고 사용 시간은 용량에 비해서는 괜찮은 편입니다. 테스트를 해보니 LTE60을 사용하면서 FHD 유튜브 영상을 화면 밝기 100%로 약 5시간 연속 시청이 가능하더라고요. 배터리에서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다소 느린 충전 속도인데 5V 2A 10W 충전을 지원하고 실제 확인간에도 9W에서 10W를 기록했습니다. 태블릿을 리뷰할 때 카메라나 참바 신세인 경우가 많은데 이 녀석 역시 그렇습니다. 전후면 모두 500만 선을 지원하는 렌즈를 탑재했는데 구색을 갖추기 위한 용으로 사용하기에는 많이 부족합니다. 태블릿은 스마트폰에 비해 화면이 크다 보니까 전원 버튼 대신 화면을 두번 두드려서 깨우는 더블 탭 깨우기가 꼭 필요한데 아이플레이 50 미니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상단 끝에 있는 전원 버튼을 항상 누르는 게 불편해서 대안을 찾아보니 시스템 동작 설정 들어올려 휴대전화 확인이 있습니다. 이 기능을 활성화하면 꺼진 상태의 태블릿에 들어올렸을 때 화면이 켜지니까 더블 탭 화면 켜기가 없는 아쉬움을 어느 정도는 달랠 수 있습니다. 해외 직구 제품이라서 가격 변동이 조금씩 있지만 10만 원 초반대에 구매할 수 있는 8.4인치 태블릿 아이플레이 50 미니는 아쉬운 요소들이 여기저기 있지만 들어간 비용만큼의 값어치는 확실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매우 짜게 평가해도 돈이 아깝지 않아요. 휴대성이 좋은 8인치 태블릿을 영상 머신, 이북 머신, 웹툰 머신용으로 최소한의 비용으로 구하기를 원하는 소비자에게 딱 맞는 제품입니다. LTE 통신이 가능한 8인치 태블릿을 웹서핑, SNS 등 정말 가벼운 작업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기 희망하는 분들에게도 가격이 매력적입니다. 그리고 8인치 화면 크기만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10.4인치로 나온 아이플레이 50 프로를 찾아보면 되고, 확실한 퍼포먼스를 원하고 LTE 통신이 상관이 없다면 2, 30만 원대 나온 레노버 리전 Y700을 살펴보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태블릿 상식이 플러스 1이 되는 시간이었기를 바라면서 꿀단지 PD는 이만 물러갑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